지난 1일까지 온 오프라인으로 열린 보령 머드 축제는 위드 코로나 시대 국내 축제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보도에 조은빈 기자입니다. 대천해수욕장이 지난 3일 개장하였습니다. 개장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몰리던 때와 달리 코로나19의 여파로 관광객의 수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한편 7월 23일부터 8월 1일까지 개최된 제24회 보령 머드 축제도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아 온 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다양한 온라인 프로그램과 거리 두기를 유지하며 즐길 수 있는 오프라인 프로그램을 통해 안전하게 축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해에는 100% 온라인 컨텐츠로만 준비를 해서 온라인 축제로 개최를 했다면 올해는 온라인과 이제 오프라인 프로그램을 좀몇 가지 준비를 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함께하는 온앤오프 방식으로 지금 축제가 추진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축제는 머드 라이브 인더 월드, 드라이빙 보령 아일랜드 등의 온라인 프로그램을 통해 집에서도 생생한 현장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집콕 머드 체험 키트를 구매하여 집에서 머드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1인 머드 자동 체험 시설인 머드 스프레이 샤워 부스와 머드 비치 케어 등 오프라인 프로그램도 준비되었습니다. 보령시는 전국적인 코로나19 상황에도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며 다양한 방법으로 축제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축제가 코로나19로 지쳐버린 국민들의 삶에 새로운 활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복지TV 뉴스 조은빈입니다.